송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추천해드릴 웹툰은 완한 작가님의 집이 없어입니다. 완한 작가님의 집이 없어는 2022년 2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열혈 연재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웹툰을 찾아주세요. 집이 없어의 재미 포인트는 첫 번째, 다면적인 캐릭터. 두 번째, 진지하고 다루기 어려운 소재와 주제를 가지고서 누구도 상처 입지 않도록 풀어내고 동시에 긴장감이 넘치도록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완한 작가님만의 스타일. 세 번째, 집, 가족, 정상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콘텐츠라는 점. 이것이 바로 집이 없어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완한 작가님은 어서오세요 305호의 하루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완한 작가님만의 스타일을 독자들과 함께 소통해온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이 없어는 완한 작가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죠.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소재를 다루면서도 아무도 상처 입지 않게 이야기를 끌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소재와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온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완한 작가님은 그야말로 믿고 보는 작가님이죠. 완한 작가님의 작품은요, 소재와 주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잘 다루는 것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지만 무엇보다도 다면적이고 입체감 있는 캐릭터를 설정함으로써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현실감 있는 사건을 맞이하고 그리고 정말로 현실감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감 있는 공감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무척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 현실감이 넘치는 어떤 공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전적으로 나쁜 악당을 만나보기는 참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하고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저 역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얄밉고 짜증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제가 누구에게나 다 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혹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현실에서의 우리는 정말 그 상황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약간씩 내비치는 어떤 나의 행동이나 그런 감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어떤 사건이 내 주변에서 벌어져서 내가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 그런 말을 하고 말았어. 라고 하는 행동들이 우리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벌어지곤 하는데요. 완한 작가님의 작품들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이렇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의 대응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감 있는 대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아 그래 저 상황에선 저럴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주인공이라지만 어떻게 저 상황에서 다 참을 수가 있겠어? 주인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순고하거나 그리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어. 그래 나도 저런 친구 예전에 있었지. 그때 정말 얄미웠는데 아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캐릭터가 정말 입체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서 굉장히 그 현실감 있는 공감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저는 집이 없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한 작가님의 작품처럼 캐릭터가 입체적이고 다면적이어서 현실적인 공감을 자아내게 하려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작가가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어떠한지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작가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완한 작가님의 집이엽서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훨씬 읽는 재미를 자아내는 작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가의 가치관이 너무 확고하면요, 자칫하면 작품이 교조적으로 흘러서 독자에게 있어서는 계속 읽고 싶어, 긴박감 넘쳐라는 식의 재미보다는 무언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뭔가 기분 나빠, 읽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완한 작가님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굉장한 긴박감이 넘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긴장감 넘치는 그런 관계 설정, 어떤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는 재미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 참고가 되기도 한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집이엽서를 볼 때마다 저보다, 지금 현실의 저보다 훨씬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들이 펼쳐가는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저에게 굉장한 귀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저런 식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반문하게 되면서 저 자신을 조금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집이엽서가 저에게는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고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집이엽서에 등장하는 많은 캐릭터들이 제목처럼 심리적으로 집이 사라진 것만 같은, 기대어 쉴수 있는 집이 없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식의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도 메인 캐릭터라고 한다면 고혜준과 백은영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고혜준과 백은영은 1화부터 정말 철천지 원수 관계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건을 맞닥뜨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 문제점은 종국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앙숙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봉합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집이엽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굉장한 앙숙 관계에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학교에서는 다 낡아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아주 아주 오래된 기숙사에 이두 사람을 배정해버리고 말아요. 앙숙인데 둘이서 살아야 한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심리적으로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네, 집에는 정말 나는 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집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이두 사람이 과연 그런 관계를 뚫고 둘이서 함께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둘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들어가기 싫은 그 집에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과연 이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할지 매우 궁금하시죠? 꼭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뒤늦게 등장하는 박주환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박주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이고, 그리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평화로운 가족인 것 같지만, 박주환의 가족의 이런 평화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런 평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멀리서 봤을 땐 평화롭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 평화스럽지만은 않은 그런 가족들의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박주환도 역시나 나는 평범한 것 같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이제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엄마가 왜 이렇게 나에게 간섭을 하고 엄마가 왜 이렇게 나에게 집착을 하는지 나도 알아. 그건 엄마의 어떤 책임감,
비롯된 행동이고 어머니의 그런 어떤 희생 때문에 나는 지금껏 잘 살아온 것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본다든지 내 일기장을 마음대로 본다든지 그래서 나의 사생활을 엄마 친구에게 모두 다 까발린다든지 이건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좀 고통스러워졌을 때 박주환도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혜준, 백은영과 함께 살게 되죠. 박주환, 고혜준, 백은영 이 세 사람이 살게 되면서 또 한 번 부딪히게 돼요. 앙숙인 두 사람이 귀신 나올 것 같은 기숙사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할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따로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은 또 한 번 네, 세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역시나 편견도 있고 그리고 소통이 잘안 돼서 오해가 쌓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은 굉장히 성숙하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 김마리가 있습니다. 김마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이 전적으로 희생을 하여 마리가 그 가정의 엄마 역할을 대신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그리고 평화가 지켜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친구예요. 하지만 마리는 가정에서 오빠와 아빠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마리의 고모는 마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리를 설득하죠. 과연 마리는 고모의 말을 잘 따라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어왔던 그 집을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올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웹툰을 보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마리의 고모, 그리고 박주환의 엄마에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마리의 고모는 존경심이 잃었던 캐릭터고요. 그리고 박주환의 엄마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게 된 그런 캐릭터입니다. 박주환의 엄마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박주환에게 아들에게 지나친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이 어떻게 한정지어질 수밖에 없는지 혹은 주부에게 주어진 혹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얼마나 박주환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랬기 때문에 박주환에게 집착으로 그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김마리의 고모 같은 경우는 아,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요. 나도 어른인데 나도 과연 마리와 같은 친구를 봤을 때 마리의 고모처럼 행동해 줄수 있을까? 누구나 다 그래야만 해. 그게 옳은 행동이야. 그게 좋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아니야,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아니야, 거기서 네가 굳이 책임을 다할 필요가 없어. 너는 너의 기준을 갖고 너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도 돼. 그곳에서 박차고 나와도 돼. 너는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아, 나도 저런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캐릭터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집이없어를 보시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생긴다면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집이없어를 함께 읽어보시고 그리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각자가 집이없어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라고 생각한 것들을 질문을 만들어 와서 여러 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작품에 대한 좋은 가치, 그리고 작품에 대해 해석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교환해 나가면서 이 작품이 진짜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비평,
네, 진정한 해석의 즐거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것이 작품을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웹툰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다면, 뜻을 같이 하실 분들이 몇몇 계시다면, 라이브나 혹은 뭐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 작품을 읽어오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한 가지. 여러분, 여러 명이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는 우리 모두가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공간이라는 그런 합의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배설하거나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죠?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내가 어떤 식의 의견을 얘기하던 저 친구들은 다 이해해 줄수 있을 거야. 분명히 나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경청해 줄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어떤 합의된 전제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의견을 제대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유념하셔서 친구들과 혹은 뭐 자녀들과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이 없어요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 재밌고요. 완한 작가님, 정말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작품 많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한 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완한 작가님의 작품을 조금 더 깊숙하게 톱하고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추천 웹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